나의 사랑 양고기를 한 점을 썰어서 짠! 네, 파티 시리즈 특집답게 옷도 파티스럽고 흥이 넘치는 옷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파티 특집 시리즈로 이번에 소개드릴 와인은 이 아르헨티나의 카이켄이라는 와인입니다. 이 카이켄 와인은요, 말벡 품종, 이 단일 품종으로 만들어진 와인이에요. 아르헨티나는 이 말벡 품종의 대표적인 생산지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말벡 품종은 프랑스 보르도에서 온 품종인데 프랑스에서는 이 말벡 품종을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멀롯하고 블렌딩해서 사용하는 데 쓰여졌던 품종인데 이 남미에서는 이걸 아주 대표적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렇게 말벡 품종을 단일 품종으로 내놓기도 합니다. 이 와인의 특징은 이 말벡 품종이라는 것의 특징은 아주 탄닌이 풍부해요. 그리고 색깔도 아주 검은색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파티 와인답게 도수가 높아요. 네. 보통 이 레드 와인의 도수가 12도, 13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얘는 무려 14.5도예요. 굉장히 센 거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카이켄 시리즈에서도 이 울트라라는 와인을 이 좀 그레이드가 좀 높은 것 같은데 이거 선택해 봤어요. 롯데마트에서 장터가 31,900원에 구입한 카이켄 울트라 말벡 와인입니다. 한번 오픈해 볼게요. 오늘도 내가 만든 코스터. 자, 와인이 조금 열리는 동안 초에 불을 한번 확실히 오크 향이 엄청 진해요. 약간 바닐라와 가죽향 비슷한. 맛있겠다. 저도 이 카이켄은 좀 많이 먹어봤는데 울트라는 처음이거든요. 그 표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입에 쫙쫙 붙어요. 탄닌이 강해서. 와우. 와. 양고기랑 진짜 잘 어울리겠다. 조금 더 열리면 훨씬 맛있을 거고. 스테이크용 나이프로. 나의 사랑 양고기를 한 점을 썰어서 이렇게 이 식여자와 민트 젤리를 조금씩 떠서 이렇게 한 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잘 융합이 잘 되도록 왜 나는 맛있는 걸 먹으면 웃음이 나지? 하나도 안 질기고 양고기는 그 특유의 그 냄새가 있다고 하잖아요. 다 허브 냄새, 허브 향. 마지막까지 허브 향 나.
얘 식감 되게 좋다. 이 마켓컬리 무농약 양송이 버섯. 익은 정도도 아주 알맞아. 아주 알맞아. 아, 진짜 이. 또이 내가 샀지만 너무 뿌듯하네. 이거, 우드 트레이. 아, 우드 접시. 여러분, 이제 정말 본격적인 파티 시즌이잖아요. 파티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뭐 파티는 좀 뭔가 거한 말이고 서양 말이다 보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뭐 각자 집에 있는 거 하나씩 해가지고 오는 게뭐 포트럭 파티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걔네들은 뭐 생일날 친구들만 붙어도 다 파티고 모든 게 그냥 파티예요. 우리도 그렇게 즐기면서 살수 있잖아요. 집에서 너는 떡볶이 사와. 너는 순대 사와. 그럼 알았어. 나는 족발 포장해 갈게. 또 파티잖아요. 그 홈파티 문화를 가족들과 친구들과 즐겨보자는 거죠. 밖에 나가서 비싸게 사 먹지 마시고, 이거를 구워서 가족들에게 선물해 보세요. 친구들한테. 저희 집은 이미 양고기 맛집으로 소문나서 우리 집에 양고기 먹으러 온 사람들 많아요. 이 강한 탄닌이 양고기랑 완전 매칭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음 요리 기대되시죠? 그러면 놓치지 말고 다음 영상에도 꼭 함께 하세요. 다음에 또더 맛있는 요리와 맛있는 와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